전략적으로 우리한테 방해가 되는 팀 앰비셔스. 감점을 줘서 떨어뜨리고 싶다. 근데 푸킹은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 킬러니까 푸킹은. 그러면 죽일래만 정하면 되네. 죽일래. 그 앰비셔스를 뭔가 빨리 그냥 떨어뜨리고 싶어요. 두 번째 후보는 앰비셔스의 이호원님, 김평현님입니다. 겉으로서 이기시라고. 겉으로서 이기시라고. 아, 알지. 그 처음에 배틀할 때 8위로 최약체로 지목을 당했잖아요. 네네. 뭔가 빨리 떨어뜨리려는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를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알지. 지목권도 중요해. 알지. 이기시라고. 남은 미션 동안 해맑게 웃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뼈가 있다. 뼈가 있어. 무서워. 오늘 배틀에서 꼭 이겨서 살짝 웃겠습니다. Let's go!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미쳤어, 좋아야 돼. 앞으로 플레이킹이 안 돼. 왜냐면 저기는 100점을 바로 잃을 수가 있는 기회가 없어. 22대 19로 앰비셔스가 승리를 가져가겠죠. 아, 이거 우리의 저격이 실패한다.